도시락. 도시락. 갑니다. 와, 김밥이네. 야, 야, 진짜 야, 것 같아. 야, 뭐야? 삼겹살이네. 어, 진짜인데? 우와, 삼겹살. 오, 오, 오. 쪽파 크림치즈가 들어간 빵 같아요. 과일, 비타민. 따라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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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얘 먹어보고 싶어. 얘부터 드시죠 그러면. 손으로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맛이 느껴지는데 지금. 너무 맛있어. 아 진짜요? 무슨 맛이지? 쪽파 같기도 하고. 가장 맛있는 부분 먹는구나. 야, 그게 왜 그렇지? 맛있지? 와, 무슨 맛이야? 형 여자친구 음식 잘하네. 아, 여자친구 잘하는 거야?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여자친구들한테 도시락 싸준 적 있어? 아, 많아? 없는 것 같은데. 없어? 저도 없어요. 그래? 진짜로? 여자친구의 도시락을 받아본 적 있어? 와, 저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없는 거 아닐까? 아니, 너 한도 얼마 안 살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아봤구나? 얘기죠. 도시락도 못 받아봤어? 응. 선생님.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 뭐야? 저는 받았으면 해줬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많이 같이 놀러 가면 기대도 안 했는데 뭔가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가지고 감동이잖아요. 그때 그럼. 뭔가 나에게 좋은 추억이었는데. 저한테 도시락 싸준 건 저희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보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엄마 도시락이 최고야. 그거 해볼까? 심리 테스트? 아, 그게 있었죠. 연애 심리 테스트였나? 딱 정확해. 연애 심리 테스트. 와. 아니 근데 형이 꺼내는 게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아 그래? 안경도 그렇고. 아니 이게 내 그러니까 어떻게 딱 가방에 들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 잘 보이셨다. 연애 유형 심리 테스트 하고 고르면 뒤에 결과. 그런 거. 유형 테스트 막 이런 거구나. 아. 첫 번째. 다음 중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줄 꽃을 고르세요. A B C D. 다다다다다. 전 B. B요. 오. 난 D. 저도 D. 약간 D가 D? 제일 약간 이상적인 꽃잎 같아요. 그치? 자, 수현이 형 성격. 나만 다르네? B를 고른 당신. A. 당신은 통통 튀는 연애를 선호하시는군요. 짜릿한 거 맞네. 그래요? 치고 빠질 때를 직감적으로 아는 당신은 진정한 밀당 고수예요. 오. 밀당 고수? 맞아? 그 저 플러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그때. 내가 한번. 내가 한번. 이거 나중에 조개 논란 생기는 거 아니야? 조개 논란. 조개 논란은 어떻게? 연애할 때도 리드 당하기보다는 자신이 리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 오, 그렇지. 오, 이거 진짜 정확해. 이건 정확해. 진짜 정확해. 오. 자, D는 그러면 형이 수현이 D. D를 고른 당신. 당신은 감정에 충실한 로맨티스트. 성실하고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타입이네요. 서로의 감정에 충실하고 늘 배려하며 그럼요. 상처 주지 않는 달달한 연애를 꿈꾸는 로맨티스트. 하지만 솔로인 경우 친구에서 연인으로 좀처럼 발전하지 못하기도 하네요. 잠깐만. 정답이야. 정말요? 그럼 난 되게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 아, 그쵸. 나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미 나를 친구 이상으로 안 보고 있어. 이미 그런 그 설렘의 단계가 지난 상태야. 나는 그때서야 어느 순간에 팍 튀는 거지. 보고서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나 당신 좋아요 하면 너 왜 이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그 맨날 이루어지지가 않아. 여기 그래서 조언이 써있어요. 기회의 여신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형 이제부터 연애 방식을 바꾸세요. 아니 너도 같은 타입 아닙니까? 그러게요. 당신도 똑같아요. 아하 이거 너무 아니 이거 믿음이 너무 확 가는데? 그 다음은 나는 어떤 타입의 연인인가? 전화가 편하다? 문자가 편하다? 저는 전화. 난 무조건 전화. 전 전화. 좀 문자가 편해. 문자가 편할 수가 있어? 그렇죠. 이거를?
응. 굳이? 연인 아니에요? 나는 진짜 문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문자를 했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왜 낭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얘기. 요즘 근데 난 아직도 근데 전화가 편하긴 하거든. 형, 이 결과가 좀 자극적인 게 있을까요? 좀 강렬한 질문으로 바로 더워지게 만들어 보죠. 오늘 작정했구만. 자, 13페이지 가봅니다. 오늘은 몸이 달아오를 겁니다. 오늘은 장보기 위해 마트에 가는 날. 오. 장보러 가기 전에 식재료를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음 중 1순위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난 마트 가기 전에 난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채소. 고기가 떨어질 일은 없어 우리 집에. 전 육류. 육류? 고기. 일단 뭔가 디저트가 없을 것 같아요. 디저트. 아. 네. 1순위로 디저트가 없다. 그렇죠. 야, 디저트 특이한데? 디저트 없을 것 같아. 넘긴다. 자, 이 테스트는 당신의 욕망을 알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아, 음식은 성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족한 것은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호. 오호. 잠깐만. 벌써부터 육류를 고른 당신 너무 궁금한데? 나 지금 되게 불안해졌어. 되게 불안해졌어. 육류는 성욕을 의미합니다. 성욕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셨죠? 너무 좋아지네. 와. 이게 끝이에요? 당신은 애인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어만 안 써 있어요? 게다가 당신의 성욕 또한 높습니다. 그게 다야.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도. 그렇게 못 참겠어? 형 여기 삼겹살 좀 드세요. 아니. 토마토가 없지. 야, 형. 어. 채소류는. 형 또 칭찬 본인이 읽으시면. 미안하네. 채소류는 지성과 교양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젠틀해지셨어요. 당신은 안 맞네 이거. 지적인 여성을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지적인 여성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 맞아. 내가 볼 때는 나가 뒤에서 잘못 써. 딱 나예요. 정말요? 그럼요. 정확하게. 디저트 너무 궁금한데? 디저트. 아유, 왜? 야, 이거 어떡하지? 디저트 너무 궁금하네. 이거 읽어도 되는지, 이거 어? 되나? 왜요? 아니, 저도 읽었는데 뭘. 디저트는 바람길을 의미합니다. 바람길을 의미합니다. 야,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창문 닫자 그랬잖아요, 제가. 당신은 바람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셨습니다. 바람 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바람남. 이렇게 쓰여져 있어. 이 바람남아. 정확한 거는 훈이 바람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는 바람남.